메인 테마인 것 같아요. 톡톡 쓰기 좋은 앵글 아니니? 안녕하세요.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한예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클래식 전공자 전인희입니다. 실쇼가 무슨 아니에요? 앨리스에 나오는 처음부터 멜로디를 과연 이게 후에 나올지 되게 통일음인가 뒤에? 아니야 그렇게 한 것 같아 저음질처럼 어? 눈물 어머! 왜 악기를 부셔 악기였어? 피아노! 아 그랬어? 그랜드 피아노 얼마 비싼데 아, 앞, 앞에 나온 멜로디가 후기에 나온 것 같은데요? 아 역시 류진은 단발이 최고예요. 아 근데 계속 뒤에 세트가 크로마키에 바뀌잖아요. 계속 내려오네. 그거 같다. 실뜨기. 웃기다. 그래서 페이크 얼투르로 바뀌었어. 글쎄? 하고 끝나는데? 네. 이거 좋아요. 이걸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되지? 근데 그렇다고 막 템포가 빠르진 않아가지고 세련된 앞에 멜로디가 맨 처음에? 훅으로 쓰인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춤이랑 카메라 앵글 때문에 굉장히 릴스 쇼츠 틱톡에 많이 쓰일 것 같은 거를 노린 것 같은? 피아노? 아 그거 소리 전화벨 소리 느낌 아닌데? 나만 들리는 건가? 어? 아니 피아노를 왜? 저 이거 악기 부시는 거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왜 물음표 나왔네. 어. 왜 부셨냐고. 왜 에머진 그랜드 피아노를. 근데 이거 어떻게 연출했는지 비싸다고. 근데 이거 궁금하다 어떻게 했는지. 자꾸 앵글을 물음표스러운 일부러 약간 그런 게 트는 게 많고 그런 게 재밌어요. 뭔가 이렇게도 틀고 아예 180도로도 틀어서 다시 정으로 그래서 맞춰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재밌네요. 그러니까 계속 뒤에 크로마키가 있잖아요. 그래서 보이는 나대로 믿어봐. 뭐 뒤에 세트가 자꾸 바뀌어요. 크로마키 뒤에 한번 해봐요. 어디 가고 싶으세요? 어디로 갈까요? 우주? 우주 비행사 난 왜 이렇게 진지해? 남극이다 남극. 아 펭귄 펭귄. 스위스 크리스마스니까 스위스. 아 스위스.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. 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. 뭐야? 이거 이거? 또 어. 이게 메인 테마인 것 같아요. 톡톡 쓰기 좋은 앵글 아니니? 확대 이게 흑화된 느낌의 아 그렇네 계속 음이 내려가요. 어, 그 반응으로 반음 아니야? 응. 아니 반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음이 내려가요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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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
왕관 같다 맨 마지막에 그치? 이거 근데 항상 시그니처 표지 아니에요? 아 그래? 진짜 K 아이 뭐 K-pop 아이 뭐 알아가는 거죠. 뭔가 다들 고양이 상처럼 보여요. 되게 이 노래가. 자 뇌를 꺼내봅시다. 앨범을 주시면 네, 페르긴트 모음곡 중에 네 번째 꼭지인데 산신의 전당에서 이건데 원래 오케스트라는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 이렇게 가요. 그게 온 오케스트라가 다 풀로 나가지. 뚜띠지. 올 뚜띠가 다 이 노래로 이 멜로디로 가는데. 점점 압박이 심하죠. 이렇게 하다. 따다. 같은 숲이 있고 되게 수상한 느낌의 수색. 나는 아예 이렇게 약간 동화 쪽으로 가도 재밌을 것 같아. 제이핀 드세요. 다음에 이거 쓰셔. 그리고 저희도 쓰셔. 오늘은 있지의 세션 따끈따끈한 신곡을 리뷰해 보았는데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니 레 레! 아니야, 너 그렇게 안 했어. 그렇게 했어요! 아니야!